광어와 농어, 도미, 연어, 참치, 새우, 계란초밥 등장. 길게 늘어선 모습에 한참을 쳐다보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먹드레오입니다. 깔끔한 그 무언가를 떠올릴 때 상위픽, 춘천의 초밥집을 찾았습니다. 가격 때문에 자주 들르지는 않지만 가끔씩이라면, 또 누군가 사주는 것이라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메뉴. 블랙톤의 실내와 은은한 조명으로 분위기 낼 수 있는 곳입니다. 11개로 구성된 모둠을 시키면 먼저 몽글몽글 부드러운 달걀찜 나옵니다. 광어와 농어, 도미, 연어, 참치, 새우, 계란초밥 등장. 길게 늘어선 모습에 한참을 쳐다보게 됩니다. 보통 초밥집에서 계란초밥을 먹으면 그곳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, 적당하게 달짝지근한 계란초밥 맛 인정. 그냥 회를 먹거나 초밥에 회를 먹어도 두툼한 상태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입니다. 회의 식감과 잘 뭉쳐진 밥알들, 그리고 콧구멍 시원하게 뚫릴 정도로 넣은 고추냉이, 간장. 이것이 초밥을 찾게 되는 이유 아닐까요? 초밥을 다 먹으면 나오는 맑은 매운탕과 막기. 이렇게까지 먹으면 코스 요리로 잘 먹었다 생각까지 안 들 수가 없습니다. 식당 내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 가격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, 계란찜, 초밥, 매운탕, 막기까지 이어지는 구성을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 가격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춘천의 초밥집이었습니다.